팝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일영입니다. W코리아와 시몬스와 함께 침실 바꿔주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의 침실을 혼자 사는 저에게 맞게 시몬스 제품으로 꾸며주신다고 해요. 곧 미팅을 할 건데 미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고고! 여기는 소파입니다. 여기 앉아서 책을 읽기도 하고 또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은 저한테 엄청 소중한 공간이고, 귀여운 이런 인형이나 쿠션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영화 볼 때 꼭 껴안고 있는 인형이랍니다. 이거는 제가 제일 친한 친구한테 선물 받은 모빌이에요. 최근에 산 거울인데 제 OOTD나 아니면은 이제 인스타 업데이트 하고 싶을 때 갑자기 집에서 찍어줄 사람이 없을 때 이걸 사서 이렇게 앉아서 찍으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거울을 샀어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셀카도 찍고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리모컨들이에요. 이때 리모컨입니다. 최근에 산 에어컨이고요. 엄청 잘 되거든요. 화장대 공간이에요. 이거 세트로 있고 여기 안에는 보여드릴 수 없고요. 여긴 잠을 자는 공간이에요. 근데 저는 일단 취향이 심플한 취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색 베딩을 해놨고 하얀색 커튼으로 깔맞춤을 해놨어요. 거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을 되게 좋아해요. 이 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기분이 리프레시해져요. 그래서 이제 집에 물 그림들이 많고 이렇게 천을 하나 사서 붙여놨어요. 제가 에어컨을 켜놓으면은 이게 살랑살랑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예쁨이 있답니다. 제가 제일 아끼는 곰인형이에요. 이름은 곰순이고요. 이렇게 안고 자는 인형이에요. 너무 귀엽죠?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 디렉터 강수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되게 만나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해요.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쪽에도 관심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미니멀한데도 되게 진짜 딱 생각을 해서 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되게 따뜻하고 아늑해요, 공간이. 저는 사실은 감각 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오히려 더 심플한 걸 추구하고 그냥 깔끔했으면 좋겠다. 뭐 잘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화이트다 보니까 가구나 조명을 써서 따뜻한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너무 심플해요. 너무 화이트에 너무 그냥 딱딱 정렬된 느낌? 올 화이트여야만 심플한 게 아니다라는 네. 거를 한번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구조를 많이 바꿀 순 없겠더라고요. 에어컨 자리랑 TV 자리가 좀 크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 구조는 좀 유지를 하되 스타일을 또 심플한 걸 좋아하시는데 약간 레트로한 느낌도 반영이 돼 있고 해서 저희 이번 신제품이 올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둥근 반 원형으로 되어서 레트로한 그 오브제 같은 형태의 그 미드센츄리 같은 느낌의 패브릭을 좀 써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라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덜. 그 옆에 사이드에 지금 소파 2인용, 3인용 네. 있는데 조금 사이즈를 줄여서 컬러 포인트를 좀 줘서. 저는 이 블루 컬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처럼 파란 색깔. 저는 수면 습관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다음날 스케줄이 없으면 되게 늦게 자고 늦게 자는데 늦게까지 못 자요. 네. 그래서 빨리 일어나고 5시간, 6시간 자는 것 같아요. 수면의 질이 별로 좋진 않은 편인 것 같아서 더 오히려 베개나 이런 거에 되게 신경 써요. 경추 쪽? 네. 경추 베개 관심 많으시죠? 아, 맞아요. 저는 목이 안 좋아서 베개의 유목민. 아, 맞아요. 진짜. 부케스프링 베개가 있어요. 네. 저도 실제로 이걸 쓰고 있는데 갑자기 영업부처럼. 제가 예전에 여기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지금 매트리스 에이스.
그냥 완전 한 3, 4년 전에 산 매트리스인데 제가 잘 모를 때 그냥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네. 누워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사서 그냥 그냥 쓰고 있는 지금은 매트리스. 지금은 조금 하드한 타입인가요? 네, 좀 하드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약간 소프트한. 호텔 가시면 매트리스라든가 베딩이랑 너무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기분 만끽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바꿔드리면 너무 숙명하실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들어갔을 때 아 예쁘다 그 내 스타일 약간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그냥 아늑하고 편안하고 불안한 느낌이 전혀 없는 내 방 이 집에서 네. 딱 완전한 본인의 공간이잖아요 네. 집중을 잘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드디어 새로운 가구들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기존 가구들은 다 나가고 시몬스 가구들이 지금 교체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간 단계인데요. 벌써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남은 것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너도 그렇지? 순이도 기대돼요.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이 스토리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요. 배경으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 블랙이나 블루 포인트를 넣어서 또 심플한 공간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활기차고 되게 밝은 이미지라서 그래서 이렇게 좀 곡선이 곡선 들어가고 이런 느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 베딩도 반테라는 베딩인데 호텔식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구성을 좀 하고 싶었어요. 여성스럽지만 활기차고 되게 좋은 에너지가 있어 보여서 좀 볼드한 느낌으로 좀 잡아봤어요. 이게 네. 다 자수거든요. 네. 풀리지가 않아요. 네. 여기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구스. 구스로. 역시 만지니까 달라요. 집에서도 이제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캐노샤 퍼니처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소파. 그리고 스툴 겸 테이블 또 이쪽 구석에 보시면 계속 익스텐션 될 수 있도록 구석 코너에서도 쓸 수 있게 해놓은 그러니까 맞춤 제작한 것처럼 딱 맞는 게 너무 신기해요 좋아하시는 리모컨 여기 처음 만들고 나서 너무 좋다고 했던 게 팔걸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앉으니까 진짜 편안하고 그쵸? 딱 안기는 느낌 감싸주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쪽에 일부러 쿠션을 같이 쿠션식으로 매칭을 네. 해놓고 뒤에 이제 좋아하시는 느낌의 쿠션 하나 딱 돼도 이 등이 더 훨씬 편할 거예요 순이 앉았을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네. 따뜻한 느낌을 내려고 우드를 섞었었는데 다르게 이렇게 파란색이 들어가고 이렇게 네이비가 들어가도 더 오히려 깔끔하고 맞아요. 심플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전체적인 소재들로도 따뜻한 네. 느낌. 그 가죽을 써서 블랙으로 마감을 했는데 블랙과 블루의 조합이 된 그 패브릭으로 돼서 이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좀 연결 선상에서 블랙과 블랙 그리고 여기 블루와 블루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조화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좀 해도 풍성해 보이게. 실제로 쓰고 계셨던 네. 소품들도 진짜 여기가 이질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너무 잘 맞아요. 세트처럼 네. 이렇게 다 잘 어울려요. 저희 집에 이 가구들과 네. 저희가 이번에 네. 추천드릴 매트리스가 젤몬 매트리스라는 건데 네. 매트리스 경도에 따라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소프트 타입, 하나는 하드 타입, 하나는 레드로 타입인데 지금 저희가 추천드리는 게 호텔에서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소프트 타입을 이렇게 추천드렸거든요. 그 뒤에 보시면 저희가 여기는 부스나 뭐 이런 걸 안 넣었어요. 베개를 저희가 갖고 있는 포켓 스프링 베개인데 이 안에 지금 온 줄 알았어요. 이 안에 만져보시면 스프링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40개 정도의 스프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조금만. 진짜 편하다. 네, 그래서 이쪽 그 이 목뒤랑 좀 잘 받쳐줘서 수면하실 때 굉장히 편한 자세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TV 보기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완전. 저희가 매트 사이즈를 좀 큰 거를 추천드렸는데 요즘 혼자 한다고 해서 싱글을 쓰지 않거든요. 큰 게 좋아요. 그래서 딩글딩글 걸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진짜 침대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딩글딩글하고 저희 친언니가 와도 이렇게 부딪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이즈를 원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순이랑 잘 때도 여백이 더 많이 생겨서 그것도 같이 이런 스프레이 뭐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아까 해서 뿌려봤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가 너무 예뻐요. 또 저희 베딩이나 이런 향료들도 저희 캐노샤 홈이라는 또 브랜드가 있어요. 이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거든요. 내부적으로 만든 브랜드인데 같이 섞어서 운영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이건 그냥 저희가 조금 선물로 산 건데 원래 귀여워요. 바늘 꼽는 거 아시죠? 네, 여기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귀걸이도 꽂아놓고 하면 귀여울 것 같아서 너무 귀여워요. 수납장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칼릭스 수납장이라는 건데요. 3단으로 되어 있어 옷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수납하셔도 되고 화장대로 사용하실 때는 여기다 그 화장품들 해도 되고요. 여기 손잡이는 이게 원래 옛날 그 두꺼운 허리띠 있죠. 그 허리띠 소재를 조금 더 얇게 해서 강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이제 끊어질 일을 봤습니다. 예쁘게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굿! 네, 이렇게 저희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저는 시몬스에 이렇게 다양한 제품이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쁜 제품들로 저희 방을 예쁘게 꾸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몬스 감사합니다. Wondering if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ky's just as blue It's as if I'm stuck in yesterday When I'm thinking of you Cause when you have your morning coffee I'm turning out the light so I could dream And when you smile through the screen I wish you could be with me So I